김용규 선생 양력을 경찰청 공안연구소에서 함께 근무하셨던 유동열 치안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안보대책실 근무하는 유동열입니다. 이런 자리를 마련해주신 분이 고향에 전 남기고 남깁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저는 아까 사회자가 소개했었지만 그 김영규 선생님하고 한 7년 동안 저희 경찰청 공안문제에서 같이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북한의 대남공작사에 대해서도 시간 날 때마다 우리 김 선배님한테 많은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간략하게 연보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영규 선생님은 1936년 4월 28일 서울 출생했습니다. 근데 이제 분단의 비극이기 때문에 유교가 터져가지고 북한에 의해서 나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북한에 끌려가가지고 자기 의지와 관계 없이 무투공작으로서 대남공작으로서 활동하게 되죠. 그런데 이제 50년대에 들어서가지고 김일성 유해사상 체계를 활동하는 과정에서 이 남한 출신 남로단계를 갖다가 이제 소위 그 완전히 소통하는 자도 그립니다. 그 일환으로 그 남한 출신이라는 이유로 이제 또 축출되어가지고 여기 나와있지만 문천 기계공장에서 가진 고생을 합니다. 고생하다가 이제 67년에 북한이 사유라는 혁명 동선을 맞았는데 남한 혁명에 성공을 못한 이유가 많아 라는데 1967년에 북한 전위동당에서 전원회의에 있었습니다. 여기서 당시 남한에 혁명적 전위동당이 있었으면 혁명을 성사시켰을 텐데 이래서 혁명을 했다. 이런 결론을 내리고 이제 그 대남공작구조에서 기존에 소청했던 그 남한 출신의 이 공작원종을 이제 선물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능력을 인정받았기 때문에 67년도에 중앙당으로 청와대 되죠. 청와대에서 이제 공작원당 그 연락부에서 대남 침투 공작을 전공하는 공작원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공적으로 공작을 마치고 이제 본인이 이제 이 대한민국 출신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에 또 가족이 있고 하기 때문에 결국 이제 대한민국 귀순을 하게 됩니다. 귀순을 하셔가지고 연구에 나와있지만 주로 하신 일이 뭐냐면 이 북한 김일성 정권의 반문명적인 실체를 밝히는 두 번째는 이 북한의 그동안 그 전까지 생소했던 이 대남 공작사에 대해서 낱낱이 폭로를 합니다. 특히 78년대에 그 저술한 희용인가라는 책은 정말 지금도 재출판을 해서 우리 대남공작에 맞서서 안보소를 하는 우리 수사요원들을 꼭 인가하고 싶었습니다. 우리 시민과는 그 아주 여러 번 읽었습니다. 그 북한의 그 대남공작 전두리라든지 이 모든 게 있지 담아져 있죠. 이런 일을 하셨고 직접 이제 우리 치안보소 속에 그 내정특용도라고 대적으로 잘 알려졌는데 당시 시험하고 남영동 대공무실에 있는 연구소에 있습니다. 여기서 연구원으로 근무하셨고 이게 이제 정식 직전화돼가지고 서울경찰청 보안문제연구소에서 연구위원으로 근무하시면서 계속 북한의 대남공작전술을 연구하고 또 대응을 개발했습니다. 이 서울청에 있던 이 보안문제연구소가 경찰청 소속의 공안문제연구소가 이게 1996년에 통합이 됩니다. 통합이 돼서 저 연구소로 오셨습니다. 저는 이제 공안문제연구소 창설 명한데 1989년도 그때 이제 김용규 선생님하고 같이 근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김용규 선생님이 저희 연구실을 발행한 공안연구라는 책장에다가 그 나이에도 불구하고 아주 의지력이 좋으시고 기억력이 좋기 때문에 우리 후학들을 위해서 많은 좋은 글을 남기셨고 그 과거에서 청소년 전쟁이라는 출판 기회를 했고 그러다가 이제 정면퇴직을 하셨습니다. 정면퇴직을 하신 후에도 그 개인연구소를 차리셔가지고 김일성 비밀교실이라는 이런 걸 발간했는데 건강이 악화돼가지고 폐암 수술을 받았는데도 우리 김용규 선생님이 의정이 강해져가지고 아마 다른 분 같았으면 폐암 수술을 받고 아마 다 돌아가셨을 거예요. 그런데 또 전라도 쪽에 또 요양도 하시고 대전에서 요양할 때까지는 정년까지 저하고 전학동 가고 있었는데 사실 저는 돌아가실지도 몰랐습니다. 나중에 흙이 돼가지고 장례식도 참석을 했는데 일단 이 김용규 선생님의 일생은 이 분단 시대의 비극.
자기 의지와 관계없이 북한에 끌려가서 북한 정권의 안흥이 됐죠. 말하고 다시 대한민국 통으로 돌아오셔가지고 이 북한 김일성 운영군의 반문민의 실상과 북한의 강요한 배낭공작 실상을 갖다 파헤치고 우리 안보수사기관 후학연구원들한테 많은 가르침도 주시고 교훈을 주시는 이러한 그 대공전선에